안녕하세요. 이대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예, 지난주 월요일 개천절이었고요. 예, 어제는 한글날, 예, 둘 다 월요일 증시 휴장일이었습니다. 근데 연휴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거래일 그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3.59%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는 4.1% 가까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당연히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미 증시는 정상적으로 열렸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미국 9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고용지표 자체는 전월 대비해서 조금 역성장했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바로 실업률이 전월 대비해서 더 낮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가 탄탄한 뜻이고 고용 상태가 좋다라는 뜻인 거고요. 현재 FOMC를 이제 진행하면서 세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예, 75bp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결국 실적입니다. 지난주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물론 컨셉만큼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들은 흐름이 견조했고요. 오늘도 좀 선별적으로 일부 기업들은 증시 하락 대비해서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의 때 얘기 드리겠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또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 만약에 주가지수 따라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 밀려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실적이 훼손되는 기업들일 경우에만 좀 유의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시는 포인트가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업종보다는 이제 지표보다는 결국에는 개별 기업의 저는 모멘텀을 찾을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하방보다는 지금부터는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로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무게감을 더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시장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어떤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을 단기간에 이거를 좀 숙달시켜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편하게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노란 채널이 추가가 되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갑니다. 거기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장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험난한 시장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또 확실히 선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보조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밑에 있는 게 포인트고요. 하한선으로 추세 전환을 예측하자. 예측하자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포인트를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전환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캔들이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표현을 먼저 해보고 싶고요.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지금 지수가 무한정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반등하는 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대부분 기업들이 솔직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휘청거리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주가 지수만큼 내려갔다가 주가가 반등할 때 지수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저는 결국 그 부분의 2차 랠리는 저는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기술적 반등 자리들을 어떤 주봉 차트에서 그리고 볼륨점에서 하단선들 캔들이 터치했을 때 분할 매수하면서 과연 기술적 반등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실전 사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으로 뭐 지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사실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수많은 지표들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지표는 사실 몇 개 되지 않고요. 뭐 이동평균선 많이 볼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제가 그동안 좀 설명드렸던 보조 지표 얘기 드려보자면 이제 엔벨로프 이런 부분들 좀 주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어떤 보조 지표들이라든지 어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뭐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이평선만 아시더라도 하더라도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결국 모든 내용들은 정배열 지지 쪽에 연결이 되고요.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난번 지지단주 좀 강의 드렸지만 이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는 기업들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의 뭐 일본 캔들이나 60분봉을 본다면 다 역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보시면 주가 지수 흐름들이 화요일에는 강했다가 수요일은 약했다가 그리고 목요일은 강했다가 금요일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과정 안에서 지금 지수는 조금씩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물론 오늘 전저점 테스팅을 다시 하는 구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과정 안에서 역배열 이격을 좁히는 기업들을 참고하신다면 오늘 그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굉장히 밑꼬리가 길게 달리고 몸통이 작은 바닥권에서 망치형 캔들이랑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지난주에 설명 들었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 제가 그 포스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노란 채널 많이들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매우 중요한 좀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오늘 강의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연 최고로 중요한 지표죠. 그렇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고요. 이제 근원 CPI가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원 CPI라는 건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뭐 주거 렌트비 이런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머지에 대한 어떤 CPI를 놓고 얘기를 드린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 높았던 수준만큼 나올 것 같고 밑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더 높게 나올 거라는 추정치가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강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11월 달에도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75BP를 금리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좀 체크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한 번 더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지표가 주가 지수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저는 작게나마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약세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도 그려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첫 번째 CPI 지표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이미 금리는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번에도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나라 지표 자체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 50BP 정도 금리 인상하는 빅스텝이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 두 개를 좀 엄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연준의 의사록 발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이 물가 상승, 물건의 가격의 상승을 잡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무게감 중심을 두시면서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제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난번 6월, 7월 하락장에서도 뭐 제가 닥터스탁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많은 공략주로 좀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기업들이 주가지수 따라서 내려갔지만 똑같이 하락했고 주가지수가 똑같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해당 기업들은 주가 상승폭이 더 컸다라는 부분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번 하락을 마치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이런 흐름들 지수보다 더 높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부분들의 무게를 두시면서 꼭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리는 것처럼 결국 실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실적 성장 컨센서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신다면 조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사실 강의를 할 때마다 타이틀에 두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기본적 분석으로 해당 기업이 PER이 높은지, 그 이 PER이 단순히 높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보여주는 성장성 대비해서 PER이 낮은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하고요. 실적이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들, 뭐 PER, 그리고 EPS, BPS 통해서 목표 주가까지 계산을 합니다. 매번 얘기 드리지만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실생활 해보고 내가 적용을 시킬 때 이게 결국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솔직히 소학주 시즌1 때 마지막 강의에서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PER에다가 EPS를 곱하면 목표 주가를 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전 훼손이 없다는 전제하에 내가 투자할 기업의 PER, 멀티플을 얼만큼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분법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증시,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실적도 좋은데 기술적으로 쭉 올랐다가 조정받는 이런 자리에 있는 눌림목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도 60분 보고 본다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뜻은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초가에서 이렇게 해서 크 밀렸다가 낙폭을 지으면서 마감을 한 거죠. 그렇죠. 고가를 찍고 내려왔다가 종가도 뭐 이 위에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이 시가고 이 부분이 종가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부분은 음봉 캔들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위에가 종가고 밑에가 시가라고 한다면 양봉 캔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오늘 이런 패턴에 나온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제가 항상 뭐 얘기드렸던 뭐 이제 빅솔론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았지만 오늘 중기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밑골에 굉장히 큰 폭으로 달렸습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 어떻게 주가 흐름이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지금 어느 반쪽 가지고 투자법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와 퍼포먼스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분들도 꼭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이런 부분의 강의를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 있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고요. 예, 자기 네이밍을 따서 보조지표 명도 볼린저라는 이런 밴드를 움직인다. 라는 흐름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명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보조지표라는 부분인데요.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중심선에 있는 이평선을 20일 이평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표준편차 플러스 2, 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의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뜻이 대부분 기업의 주가 흐름들이 이 밴드 하한선과 상한선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확률, 그렇죠? 약 4.5% 정도에 한해서만 이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을 이탈한 확률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뜻인 거고요. 그렇죠?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볼린저 밴드라는 건 이 이동평균선 중심선 위아래로 캔들이 움직이고 주가라는 건 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확률은 4.5%.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무려 95.44%나 되는 지표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만약에 이게 21평선이고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에 해당되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고 우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순간순간 마디가를 찾아내기엔 사실 쉽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낙폭 과대주로서 앞으로 보여줄 실적 성장이 크기 때문에 주가도 다른 여타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기업이 재료와 테마와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급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등 자체가 지지를 받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1차 랠리는 기술적 반등,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 포인트를 갖고 2차 반등은 결국에는 실적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SL, 최근에 물론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 지수 하락에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뭐 실적을 무시하고 깡그리 내려가는 주가 지수 이런 상황 안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과도하게 밀린다면 충분히 공략 포인트로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좀 공략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는 볼린저 밴드라는 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보조 지표고요. 위 아래 밴드 선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95.44% 된다. 이탈의 확률은 크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리마인드 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 HTS 화면 그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피리오드라고 하는 이 기간을 이 부분을 바로 이제 이평선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기본 세팅 값이 아마 예, 20이고요. 그리고 여기 표준 편차가 2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음 화면에 나오면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하단 선만을 활용해서 강의를 좀 드릴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공략할지 얘기 드릴 거고요. 사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또 다른 가격 지표죠. 이제 엔벨로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어떻게 설정하고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간지에 대해서도 노란 채널에 오늘 좀 추가해 놓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추가하셔서 이런 보조 지표들도 잘 활용하시면서 이 두 개 지표 자체가 어떤 개별 기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또는 지수의 바닥을 좀 나름 예측할 수 있는 활용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무 실적만 보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같이 가미해서 보신다면 좋은 투자와 어떤 확률 높은 투자도 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페리오드가 기간이 20이고요. 이 뜻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보시고 표준표차는 이라는 부분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오늘 강의 볼린저 밴드 활용한 지지 또는 기술적 반등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부분입니다. 95.44%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고요. 이게 이제 플러스 2 표준 편차입니다. 이 네 개를 다 합하게 되면 95.44라는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요. 모든 기업들은 이 기업 안에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이 이상을 벗어나는 범위는 아까 얘기된 것처럼 4.5%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실 뭐 오늘 뭐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22평선 설정해 놓고요. 표준편차 2가 설정됐다고 한다면 그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95%, 안 움직일 수 확률이 4.5% 정도 된다라는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 이상까지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보조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조지표로서 해당 기업의 주가 위치를 파악하는 정도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볼린저 밴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좀 얘기 드릴 텐데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대가 됐다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축소가 될 때 부분을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추세를 전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 지금 밴드가 확대가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건 이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에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축소가 되면서 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따 좀 실질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저희가 가져갈 공략 포인트는 어딜까요? 나름 밴드가 상승 추세에 있고요.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실적이 만약에 좋은 기업이거나, 그렇죠? 내년 실적, 그리고 당장의 3분기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가운데서 눌림목 자리에서 주가 조정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설명드렸던 뭐 N자 패턴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뭐 21평선, 62평선 지지받고 올라간다든지 등등 다양하게 저희는 활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교집합들을 넓히면서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조지표들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강구하셔야만이 원칙 있는 투자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을 하신다든지 또는 좋은 종목인데 밀린다고 한다면 추매를 한다든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는 뭐 실적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같이 기술적 분석 같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 좀 화면으로 좀 가져와 봤고요.
우선은 이때 보시면 볼리저 밴드가 이격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가다가 여기 중심 이평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캔들이 21 이평선을 돌파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때 바로 볼린저 밴드가 네,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축소가 되었고 그 가운데 주가는 급등을 했고요. 이 가운데서 보시면 사실 주가는 이 볼린저 밴드 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좀 좋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나왔고요. 오버슈팅 나온 데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격을 좁히는 습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21 이평선 지지받고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가 이격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캔들이 21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의 축소 확대를 이용하고요. 가장 여기서 확률을 더 높였다는 건 한 가지 더 있죠. 그렇죠?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됐고 이 캔들이 21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거죠. 상향 돌파. 그러면 주가는 상승했고 이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N자 패턴이라는 거죠. 이 1파동에서 공략을 못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조정이 나오는 2파동에서 21평선 지지를 받는 거 확인을 하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지지를 받는다고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 쭉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기업은 이제 YM텍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관련된 기업이고요. 최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VI가에 걸리기도 했었던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볼린저 밴드가 축소하고 21평선 이탈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쭉 내려갔고요. 이 기간 동안에 주가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가 흐름도 좋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할 거는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느냐의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뒤로 주가가 다시 한번 유의미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활용한다면 21평선이 하락세를 멈추고 완만하게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이때 캔들이 23승 돌파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때부터는 공략 포인트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강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뭐 21평선을 캔들이 돌파한다든지 뭐 역회된 숄더, 특히 단기간에 좀 시세가 많이 나오는 이런 N자 패턴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렸던 볼린저 밴드 하단선, 엔벨로프 하단 지지선, 지지받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항상 뭐 결국 방점을 찍는 건 전 실적이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꼭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그 저희 노란 채널에 추가해 놓을 테니까요. 보실 수 있게 이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노란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편하게 클릭만 해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그 문자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똑같이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 자체는 지금 전저점 이탈하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휩소가 나오면서 하락 이탈할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팔 기업이냐 아니면 모아갈 기업이냐를 판단을 하셔야만이 손실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최대화 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노란 채널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볼린저 밴드 축소를 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21평을 상향 돌파한다고 했을 때 캔들이 관심 있게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설명드릴 예시는 이제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냐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과연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의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붉은 선은 21평선이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 과연 몇 번 좀 이탈을 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주봉 기준으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기간의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월봉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때 좀 있었고요. 이때 보시면 어땠냐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졌을 때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뭐 리먼브라더스라는 대형 금융사들이 파산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부실 채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연쇄적으로 도산되는 흐름이 있었고 굉장히 좀 경기가 안 좋았고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좀 있었고요. 주가가 좀 정도 좀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좀 약간 횡보하고 확대도 아니고 그냥 수축하면서 횡보 구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삼성전자 이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고요. 이때가 그때 바로 슈퍼사이클, 반도체 1차 슈퍼사이클 시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굉장히 볼린저 밴드선을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고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격을 좁히는 케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좀 더 먼저 보자면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 차익실현한지 아니면 손절선으로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때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이제 소부장 관련된 주요 기술들을 일본이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 IT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그동안 이때도 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돌파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코로나 때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굉장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각국이 돈을 쏟아부는 과정에서 굉장한 유례 없는 주가 지수 상승들을 보였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증시가 그런 랠리의 흐름들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거의 9만 7천 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20일 이평선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월봉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봉과 주봉 선에서는 뭐 충분히 뭐 트레이딩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월봉이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수요 부진, 그렇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라는 건 사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 이 부분도 설명드렸던 예시 중에 하나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건 뭐 제가 일반적인 이제 직장이라고 얘기 드렸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 물건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 상승이라는 건 물건 가격의 상승이고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내 월급은 그대로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건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럼 소득이 줄어든 거고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할 거고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 거고요. 기업들의 이윤의 합이 결국 증시 EPS의 합일 텐데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많이 올라갈 수 없고요. 결국 상방이 갇힐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사실 지난번 코로나가 발발되고 나서 유례 없던 그 상승 랠리, 유동성 장세는 단기간에 전 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보수적인 관점일 수는 있지만 이 상방이 많이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뛰어넘는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개별 기업들을 잘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종목들이 내 포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계좌 수익 상태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볼린저 밴드 얘기를 드리면서 좀 다양하게 좀 경제 지표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핵심 자체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한 케이스가 많지 않고 지금 좀 아쉬운 거는 볼린저 밴드 이격이 아직도 많이 못 좁혀졌다는 부분입니다. 이격을 좁힐 때 부분부터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단기적인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신다면 이런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위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봉에서 적용할 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일전에 이제 뷰 패턴 얘기 드릴 때도 뭐 V자 반등, 그렇죠? Y자 반등, 그리고 뭐 그렇죠? U자 패턴 이런 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적용한 지지 바닥을 잡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차트도 일봉보다는 주봉을 활용할 거고요.
주봉 차트 또한 얘기를 또 반드시 생각하실 게 부분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그렇죠. 일봉보다는 주봉이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주봉 차트를 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먼저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이 밴드가 축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단 선을 터치한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저는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만약에 이 21평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N차 패턴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추세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좀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한다면 주봉 차트에서 좀 활용을 할 거고요. 볼린저 밴드 선이 축소되는 과정에 있을 때 이런 구간에 좀 노릴 거고요. 그리고 하단선을 터치하는 부분 이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그때 분할 매수하시면서 접근하시고 추세가 과연 완벽하게 상승으로 전환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놓고 보신다면 좀 좋은 투자 공략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는 부분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예시를 드릴 기업은 이제 신성 ENG라는 기업이고요. 공장을 지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는 굉장한 미세 공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고요.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 관련해서 바닥에 있는 제 마지막 과정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요. 이제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이제 OCI라는 기업이 있고요.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미드스트림이라고 한다면 이 태양광을 태양전지와 셀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운스트림을 하는 회사는 이런 태양전지 셀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메인테넌스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클린룸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이라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작년에도 뭐 태양광 주가로 엮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부분들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볼린저 밴드가 너무 재미가 없이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물론 주봉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폭의 자체가 일봉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처럼 좀 보여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바로 이때 굉장히 괜찮은 매집봉이 좀 하나 나왔고요. 이때 보시면 거래량도 실리는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는 확대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첫 번째 파동은 약했고 조정이 21평선 받으면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고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2021년 주가 상승이 좋았을 때를 제가 사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랠리를 좀 다시 기대한다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좀 사례를 좀 더 도드라지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바로 이게 21이평선이고요. 21이평선에 캔들을 횡보를 하다가 이때 한번 오버슈팅,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고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그렇죠? 저점을 높이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의 주가는 뭐 태양광 쪽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주가가 좀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좀 받았고요. 최근에도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해당 기업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분기 때 그렇죠?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다만 올해 실적은 그동안 없었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 자체도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다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모아간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돕고 본다면 전 다시 한번 재차 사이클 상승할 수 있는 랠리를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도 한번 무조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축소를 하고 아니면 첫 번째 공략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죠. 바로 21이평선을 캔들이 돌파하거나 상향을 돌파하고 나서 바로 2번째, 여기 바로 두 번째겠죠.
그렇죠. 21평선을 밑꼬리 달면서 사양 돌파했을 때 바닥권에 망청 캔들이 나오면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얘기를 지난주 강의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에 보면 되게 센스 있게 채취를 한다고 한다면 되게 중요한 승률을 낼 수 있는 주요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도 거래량은 큰 폭으로 실리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좀 편하고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차곡차곡 잘 모아갖고 올라가면은 팔고 또 내려오면은 사고 이런 기업들 이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오히려 실적주들이 오히려 편안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하방의 경직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000원 부근대에 있고요. 초반에 결국에는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라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좀 지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드릴 섹터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고요. 바로 작년 이제 한 6월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이때 아마 또 2차 전지가 작년 3분기까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크게 이격을 넓혔다가 축소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바로 이 21평선을 상향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뚫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사실 이 또한 뭐 실적에 대비해서는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밑으로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하방은 갇혀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높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하방보다는 위로 갈 수 있는 확률과 힘이 센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내 계좌에 있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좋은 기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해당 기업은 아직도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과연 작년 이런 좋은 상승 랠리를 보였던 기업들이 과연 지지를 잘 받고 있을까요? 지지선 이탈을 안 할 정도로 지지 하방이 강력한가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실적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을 이미 올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스템 어떤 2차 전지 공장 공정에 대한 들어가는 장비 어떤 시스템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될 텐데요.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편한 투자가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비나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해당 기업은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고요. 이때 좀 굉장히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테마였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아직까지는 수소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ESS 저장 장치라든지 뭐 에너지 축전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 산업의 성장성에 있는 걸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요. 결국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얘기 드렸던 거를 뭐뭐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망치형 캔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캔들이 21평선을 돌파했고요. 네. 거래량도 살짝 높게 실렸다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지수가 워낙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수소 테마도 엮이면서 지수 대비해서 더 큰 상승을 좀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주가는 아직 뭐 48,000원대, 물론 이 지지선은 좀 4만 초반대인데요. 이 부분을 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 또한 올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만 본다면 그렇죠. 100% 넘는 영업이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여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조정의 자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볼린저맨 하단선 이탈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 실적이 좋은 기업 그리고 21평선을 캔들이 다시 상향 돌파했을 때 그리고 21평선을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했다 조정받는 과정 안에서도 따름 완만한 3파동에서 수익 랠리를 거뒀을 수도 있었다는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좀 계속적으로 터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매우 좀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얘기 드렸던 뭐 다양한 패턴들 그리고 매집봉 21평선
좀 다양하게 좀 보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태양광 쪽에 대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하나 큐셀의 기업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IRA 감축법, IRA 감축법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에서 배터리 셀이 중요하죠. 근데 결국 그게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드밴티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 좀 기업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이제 볼린저 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선을 이때 두 번 정도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량이 실렸죠. 그렇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21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이격은 축소하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격을 조금 넓히는 모습을 보였다가 첫 번째로는 21평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봤을 땐 지수 따라서 흘러내렸다는 모습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깨지 않고 나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계속적으로 뚫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도 나름 이 지지선을 잘 받으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볼린저 밴드가 축소하는 시점부터는 매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평선, 21평선은 캔들이 돌파하거나 또는 지지받는 자리들. 결국 실적 성장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솔직히 과감하게 이때 손절 아니면 본절가 매도보다는 이런 자리까지 버티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좀 눈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반드시 저는 주식은 공부한 만큼 투자 성과가 나오는 매우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지수에 대한 지침과 어떤 허덕임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주가지수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 내 기업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라는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저랑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노란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는 제가 그동안 얘기 드렸던 강의라든지 또는 매일매일 아침에 시황 브리핑 자료들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카메라 어플에 QR코드 하는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거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버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좀 막바지에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사례 기업들도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기업은 이제 뉴플렉스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 사이클 자체 또한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는 흐름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 기업들도 좀 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뉴플렉스라는 기업이고요. 하나솔루션도 태조 이방원 테마가 엮이면서 올라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뉴플렉스도 이제 메타가 그리고 애플이 AR, XR 그렇죠? 제품을 출시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좀 볼까요? 예, 비나텍이라는 기업도 수소 테마 엮이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었다는 부분들, 그렇죠? 오버슈팅 됐다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 부분을 좀 얘기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이런 기런 과정 안에서 결국 모든 사이클을 다 찾아서 매도 시점을 잡는다는 건 사실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자리에서도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매도에 대한 팁도 좀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테크라는 기업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급하게 뚫어내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때 또한 2차 전지, 장비 섹터, 테마 랠리가 좀 엮였다는 부분들 좀 복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쪽 부분 엮이고 그리고 클린룸 쪽 사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 아마 2020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부분들도 반영됐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플렉스도 계속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매집봉이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됐었고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오버슈팅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은 21평선 지지를 잘 받고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은 사실 매우 좋았습니다.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업이고요. 결국 주가 흐름도 좋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주가가 이 2평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보루인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지지받을 수 있는지나 테스팅 구간에 들어간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쉽기도 합니다. PCB 쪽에 대한 부분들 작년 뭐 3분기 뭐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주면서 뭐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이투페타시스 뭐 유례 없는 주가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사실 앞으로 어떤 시장 자체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할 거라는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 지수 그리고 그쪽 업황이 부진한다는 우려감으로서 개별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흘러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방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 포인트다라는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계속 하락하는 기업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지난번 강의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역별 이격을 얼만큼 빨리 좁히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해당 기업들도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관심점 내 바운더리에 놓고 계속적으로 트래킹하고 모니터링할 부분도 될 거라는 부분들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 그린텍이라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은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테슬라 주가 지수가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9월 최대치에 어떤 인도를 했다, 자동차를.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중국 시장 자체가 좀 봉쇄가 되면서 생각보다 부진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침이 있는데요. 해당 기업도 그런 부분들에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주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먼저 보자면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이때 강력한 좀 매집봉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때가 바로 매집봉도 나왔고요. 볼린저 밴드가 이격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오다가 이런 부분입니다. 지지 21평선을 지지를 못했었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21평선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선들은 21평선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뭐 오버슈팅 됐다고 해서 팔면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바운딩이 빠르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 결국 지수가 10% 하락한다고 했을 때 5% 반등 나오면 개별 기업들은 10%, 15% 반등이 나와줘야만이 내 계좌 수익이 좋다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에 대해서 움츠려 계실 때가 아니라 반등이 나올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하방 경직성은 강하고 지수 대비 좋은 뭐 N차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도 터지고 그리고 잠깐 2평선 이탈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빅솔론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일전에 제가 뭐 런웨너에서 얘기 드렸던 뭐 큐브엔터라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 오늘 뭐 아이들이라는 이제 걸그룹이 좀 컴백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뉴스였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좀 부침은 있었지만 뭐 오늘 주가지 하락폭에 비해서는 좀 선방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 좀 유의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JVM 기업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한번 축소를 했고요. 오버슈팅 한번 됐었고 이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1평선 지지를 받고요. 계속적으로 N차 패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구간에서 오늘 하락이 있었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잘 지지받을지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한다면 전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이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 번 좀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떤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좀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브리핑 드리고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노란 채널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노란 채널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답신이 갑니다. 영어로 된 링크가 답신이 가고요.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만 전 시장이 하락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방에 대한 무게감도 어느 정도 놓으실 때가 됐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수와 업종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오늘 사례로 설명드렸던 기업들이 얼만큼 빠르게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10강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